시청자 많이 하십니까? 두 분 토론의 김기열입니다. 오늘은 개그 콘서트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차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.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. 남자는 하늘이다. 안녕하십니까.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. 내가 오늘은 내가 진짜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얘기 다 하겠어. PD 이거 끊지 말고 그냥 오케이 계속 진행해. 오케이. 다 얘기할 거야 오늘 내가.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. 안녕하십니까.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.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박영진 대표님 네. 개그 콘서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? 여자들이 개그 콘서트 출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여자들이 뭐가 웃겨? 다 남자 개그맨이 다 웃겨놓은 거지. 그런데도 꼭 개그맨이 되겠다고 개그맨 시험 보러 온다는 게 뭐? 이런 애들! 이런 애들! 저런 애들! 지금. 개그 할 맛이 안 나. 어떻게 된 게 개그 할 맛이야. 나 때 이런 얼굴 가진 여자애들은 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어. 그 이런 얼굴 해가지고 밖에 길거리 돌아다녀봐. 그러면 뒤에서 경찰이 뭐! 어디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다녀! 그렇게 장발 단속에 걸려가지고 머리 빡빡 밀리고 그랬어. 그렇게 뭐 개그맨 하겠다고 할 것 다 하면 소는 누가 기뻤소나. 사람들 웃기겠다고 아직 시집을 안 간 송아지가 이제 송은이야. 송은이에요. 말싸는 얘기하고 있어. 너 왜 여자 편 들어? 여자 듣는 거 아니야? 여자 편 들고 있지? 아, 그런 적 없어요. 이런 놈들이 꼭 여자 후배들이 선배님, 선배님 하면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인기 관리할 그럴 놈이야. 아니, 당연히 여자 후배들이 저 좋다 그러면 제가 밥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거죠. 네? 에라이, 밥은 너한테 다 얻어먹고 인터뷰할 때 이상형은 허경환이라고 얘기해라. 그러면은 밥 사주고도 후배들한테 욕 얻어먹어라.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? 그런 남자 개그맨들 어떻습니까? 그래 우리는 얼굴로 웃긴다 치자. 그런 니들을 얼마 전 막내린 발레리노 한번 봐요. 소품도 분장도 아닌 뭘로 웃깁니까? 다들 아는 그거예요. 허연 쫄쫄이 입고 와서 막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. 야들아 그걸로 누가 못 웃기니? 그래 우리는 웃기고 싶어도 못 웃긴다 치자. 왜?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야? 하지 마요. 그러면 안 돼. 그래 없어서 못 웃기는 거거든. 그래 결과적으로 그걸로 웃긴 성광 스키바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. 대단한 바와 함께 사라지다 나셨다 그죠? 그런 남자 개그맨들요 직접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? 방송국? 회의실? 아니에요. 나이트클럽이에요. 요즘 개콘의 대세인 최효종씨 봐봐. 개콘에서나 대세지 뭐. 아니 솔직히 여자들 잘 못 알아보거든. 나이트 가면은 주구장창 부킹할 때 자리 앉는 거 애매합니다. 내가 대드립니다. 이러면 또 뒤에서 이쁜이들 오빠 오래 기다려. 니 오빠 니들하고 부킹하려 하고 있는데 허경아 튀어나와서 떠들어내고 있다. 정말 놀고 자빠졌네. 야들아, 왜 나이트클럽에서 유행어를 그렇게 퍼레이드 하는 건데? 대단한 1대1 부킹 콘서트 나셨다 그죠?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개그맨들 싹 다 빼고 개그우먼들만 출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렇다고 개그우먼들만 출연시키는 게 어딨습니까? 말도 안 되게. 난 네 개그에 웃어줄 생각이 없어요. 예? 너 안 웃겨. 아, 제가 왜 안 웃겨? 제가, 아, 잠깐, 이거 오해예요. 제가 안 짜서 그렇지. 제가 짜면은 재밌게 웃길 수 있어요. 뭐요? 저랑 연인 코너를 짜자고요? 예? 그래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고요? 뭔 소리 하는 거야? 뭘 발전을 해? 개그우먼 닮은 개그맨 닮아가지고. 말봐, MC. 그러니까 이렇게 개그우먼이 아니라 개그맨 최양락 닮은 여자랑 말 섞지 마. 내가 하던 얘기 맞이하겠어. 여자 개그우먼들 인기 끌려고 하는지 보면 아주 그냥, 가관이. 너 얼굴에다가 점 찍고 콧물 그리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. 그래봤자 결국 검색어 1위에 오른다는 건 뭐?
이런 거! 이런 거! 이것도 개콘 여자 PD 와서 나보고 입으라고 시킨 거야, 이거. 어떻게 여자가 남자 개그맨한테 이런 걸 입히고 있어, 이거, 범벅이가. 나는 1년 반 동안 소타령을 했는데, 겸 검색어 1위 올라간다는, 안녕하세요, 이런 거나 올라가고, 박영진 한 번도 안 올라가고, 김영희 얘는 지가 웃겼는데, 김영희 PD가 1위에 올라가고 그래. 희한해, 아주. 어? 그렇게 뭐, 개그맨 해가지고 뭐 인기 끌 거 다 하면은, 소는 누가 기록할 수 없나. 그래봤자 그렇게 웃겨봤자 거의 드레스에 검색어 밀리는 소가 이제 내가 저 소야. 그럼 여자들은 그런 거 입으면 이쁘기라도 하지. 니는 징그러워 죽겠는데 왜 허구한나 헐벗고 나오는데. 남자인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. 그만하자. 정신을 빼고 하지 마. 두 분 토론이 네, 오늘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네. 아쉬움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막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. 네. 이게 다 여자 PD가 와서 그래. 네, 아,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아, 지금까지 두 분 토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요, 한국방송예술진흥원, 에듀엘 자격증 공무원 교육, 4인당 화장품, 백제예술대학교, 극동대학교, 올품 자연에 좋은다,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, 우리 쌀피자 오브피자에서 기립대 상품권을 드립니다.